자, 이제 이번엔 유형 3번. 여기 보이? 보이? 여기. 3은 보여? 3도 안 보여?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여기네. 자, 3. 이제 유형 3번이야. 지수함수 그래프 위의 점인데, 무슨 점? 그래프 위의 점. 이게 항상 우리가 함수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 그려지잖아. 맞아? 근데 그 위에 이제 점을 갖고 많이 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 점은 니네가 항상 a,b 이렇게 놓고 풀면 돼. 알겠어요? 점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a,b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고. 알겠지? 이해돼요? 근데 뭐 사실 이 b라는 건 y는 fx 위에 이제 이 점이 있었다면 이 b는 이제 f에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인정하지? 뭐 근데 그림 이렇게 있는데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1대1에 x좌표가. 그럼 얘는 그냥 뭐라 놓고 풀면 돼? 알파? 뭐 2알파 이렇게 놓고 풀면 되지. 이해돼요? 뭔 소린지 알겠어? 아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알파 있고 여기 베타 있는데 여기 중점의 좌표가 1, 뭐 2래. 알겠어? 그럼 여기 이 점의 좌표를 알파, f알파. 알겠지? 이 점의 좌표를 니네가 문제에서 주지 않아도 이렇게 놓고 풀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서 점을 주면 그 점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점을 주지 않으면 니네가 놓고 풀라고? 뭔 소린지 알겠어? 점이 필요한데 그 점을 안 줬으면 놓고 풀란 얘기야. 이해되지? 자, 9번 보세요. 자, y는 k 곱하기 3의 x 이 녀석이 있고 k는 0과 1 사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뭘 써? 그지? 그냥 그림이나 그리자. 그림 보면 다 나오니까. 자,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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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자, 여기가 x예요. 그죠?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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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여기가 y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너가 y는 k 곱하기 3의 x 승이래. 알겠죠?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요, 뭐래요?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8이래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y는 3의 마이너스 x래. 잘못 그렸네? 시불? 뭔불? 시불. 아싸. 자, 이렇게. 이 시불? 에이씨! 다시.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래. 알겠죠?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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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해서 Y는 K 곱하기 3의 X.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이 녀석이 뭐래요? Y는 마이너스 4에 3의 X 더하기 8 이랬고, 이렇게 돼서, 알겠죠? 이 녀석이 y는 뭐래요? 3의 마이너스 x래. 이 점이 p고 지금 이 점이 q래요. 이해되지? 응. 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가 1대2래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이 k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야.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게. 이 점이 p고 이 점이 q야. 근데 너가 1대2래니까 너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2알파 이렇게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식이 생기네, 이제? 왜?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여기다 집어넣는 게 같다, 이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K에 3의 알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돼, 안 돼? 뭔 소린지 알겠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긴 2알파라며. 그럼 여기다가 2알파. K에 3의 2알파.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 3의 얼마? 2알파 더하기 8 이래 되는 거죠. 이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되냐?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거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보여? 3의 2알파가 k분의 1이다라는 거 보여요, 의식에서? 보여? 할수 있어? 양변에 뭘 곱해? 3의 알파 곱하고 k로 나눠버리면 되지? 이해돼? 그럼 요 자리에 k분의 1 놓고 풀면은 k 나오겠네?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알겠지? 좌표만 놓고 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당연히 되지. 응?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뭐 보라고? 10번. 짜란짜란짜란짜란 X. 그죠? 짜란짜란짜란짜란 Y.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Y는 4의 X승이래. 맞아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아,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녀석은 y는 2에 x-1에 더하기 3이래. 맞죠? 그래 놓고 요렇게 있어서 요 점이 p예요. 요 점이 a고 요 점이 b래.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2점의 x좌표가 2점의 x좌표가 a라고 알려줬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요 p가 요렇게 중점이래요. 이 p가 이 a, b의 중점이래요. 이해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요거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야. 알겠지? 자, 어떻게 할래? 지금 얘는 4의 x승이네. 얘는 2의 x-1 더하기 3이네. 이거 구할 수 있겠네, 보니까. 미시 같잖아. 같게 만들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4의 x는 2의 x승 나누기 2 더하기 3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이해되지? 그러면 쟤는 2 곱하기 2의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 이래 되네. 기본 지수방정식이지? 맞죠? 2, 1, 3, 2, 빼기 플러스 이러면 되네. 그러면 2x승은 2 나와요. 고로 x는 1 나오네. 이해되죠? 맞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1, 얼마야? 4야. 되니 안 되니?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되지? 자, 그러고는 이제 봐봐. 이 중점이라는 걸 이용해야지. 맞죠? 그럼 중점이라는 걸 이용하려면 2점 좌표 a, 뭐라 놓으면 돼? 4에 a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이 점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럼 놓자고 b, 2에 b-1 더하기 3 이래 쓸 수 있어 없어? 저렇게 놓으라고. 알겠죠? 자, 그래 놓고 뭐 이용하면 돼? 중점 이용하면 되네. 2분의 얼마? a 더하기 b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1이지. 이해돼? 그럼 b는 2-a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해되죠? 그 다음에 4의 a승 더하기 2에 b-1 더하기 3을 2로 나눈 게 얼마? 4죠? 2로 나눈 게 4니까 얘 8 이래 쓰면 돼. 맞죠? 그러면 4의 a에 더하기 2에 얼마? b자리에 2-a 집어넣으면 1-a 인정? 넘어오면 빼기 5는 0.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가 아니라 2의 A승이죠? 이거 보여? 뭐 하면 되는지? 뭐 곱하면 돼? 2의 A승 곱하자? 2의 A승 곱하면 얼마? 2의 3A 인정. 2의 3A.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A 더하기 2는 0 이러고 나와, 안 나와? 이러고 나오지? 이건 기본은 아니네. 그럼 2의 a를 좀 t로 잠깐 치환. 맞죠? 그럼 얼마? t3승 마이너스 5t 더하기 2는 0.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1, 0, 마이너스 5, 2. 뭐 들어가면 0 나와? 뭐 들어가면? 2 들어가면 0 나오네? 오케이. 그럼 2네? 1이죠? 2지? 2지. 그럼 얼마야? 4, 마이너스 1. 0이니까 쓸 필요 없죠? 되죠? 그러면 t-2에 t제곱 더하기 2t-1은 0이야. 그러면 여기서 t는 2 또는 이것도 실근 나오네. 그죠? 마이너스 1 플라마이나 루트 1 더하기 1하니까 2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t가 뭐예요 지금? 2의 a승이지? t가 2의 a승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자, 2의 a승은 하나는 얼마야? 2의 a승은 하나 얼마? 2네. 맞지? 또 하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인데 음수 못 나오는 거 느껴지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가 얼마야? 1이네. 이해돼, 안 돼? 맞죠? 그럼 이게 안 되는 거 느껴지지? 됐어요? 돼요? 자, 이제 11번 보세요. 11번. 자, 짜란짜란짜란짜란 X, 짜란짜란짜란짜란 Y. 맞죠?
자, 이게 y는 ax 승이래요. 자, 이게 y는 뭐래요? 3의 x 승이래요. 이게 y는 b의 x 승이래요. 맞죠? 자, 여기 요렇게 y는 k가 있네.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여기가 a, 너 b, 너 c, 너 d래요. 자, 문제에서 bc는 3ab래. bc는 3ab, cd는 2bc래요. cd는 2bc, 그죠? 예. 그랬을 때 b 5승분의 a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야. b 5승분의 a 한번 구해봐. b5승분의 a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인데, 보세요. bc가 이거죠? bc가 이 길이 3배래. 그죠? 여기가 1이면 넌 3이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cd, 이 길이 2배래. 그럼 너는 6이네. 이해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1대 3대 6, 그지? 또는 1대 4대 10. 이해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것 좀 하나 봅시다. 자, 우리가 y는 ax와 y는 로그 ax는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지. 내가 얘기는 다시 해줄 거야. 로그 함수 갔을 때 둘이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그죠? xy 바꾸세요. x는 ay 맞아요? 그러면 y는 이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는 밑이 같으면, 지수 로그는 밑이 같으면 역함수를 의심해야 돼, 기본적으로. 알겠죠? 지수 로그는 밑이 같으면 뭘 의심하라고? 역함수를 의심하라고. 인정해? 알겠죠? 잘 들어. 자, 그러고 나서 나잘 봐. 이게 x고 이게 y야. 맞죠?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시켜버리면 돼요. 맞지? 그런데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역함수로 인정하는 방법은 얘를 x로 보고 얘를 y로 보는 방법이야. 그럼 이 새끼는 그대로 y는 로그 ax가 되겠네. 이해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k면 얘는 바로 로그 ak라고 쓸수 있겠네, 앞으로 우리는. 이해돼야 돼. 이걸 갖다가 뭐 ax는 k 이렇게 써서, x는 로그 ak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이제. 이해돼야 돼요. 뭔 소린지 알겠어? 이해되지? 연습, 연습. 뭔 수? 연습.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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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 이게 y는 3의 x야. 알겠지? 여기가 2야. 여기 뭐가 돼요? 로그 3의 2.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바로. 로그 3의 2. 이해돼야 돼. 알겠어? 이거 쓸줄 알면 또 빨라요, 문제 풀 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얘는 보이지, 이제? 로그 AK. 인정. 맞죠? 얘 보여요? 이제? 로그 3의 K. 인정? 얘 보여요? 뭐예요? 로그 b의 k. 인정해, 안 해? 어휴. 그지? 그럼 로그 3의 k는 얼마 하면 돼? 4 곱하기 로그 a k 인정? 맞잖아. 아니, 1대 4라며. 이해돼야 돼. 그죠?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얘는 10 곱하기 로그 a k 이렇게 쓰면 되겠어? 되냐, 안 되냐? 자, 일로 갖고 와봐. 보세요. 로그 3의 k는 로그 4배의 로그 ak래.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미통일. 맞지? 미통일 하는데 미통일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문제 풀때 진수통일 알려줬지? 진수통일해서 이거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밑으로? 진수 같잖아. 그죠? 그러면 3은 a의 몇 승? 3은 a의 4분의 1승? 인정해, 안 해? 그죠? 그래서 a는 얼마 나와? 81 나오네. 인정하지? 그죠? 그러면 쟤는 로그 b의 k는 로그 ak 곱하기 여기 10이잖아. 맞아요? 얘도 어떻게 하면 돼? b는 a의 몇 승? 10분의 1승 이러면 되네. 이해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지? 그러면 a가 3의 4승 아니야? 3의 4승. 3의 4승에 10분의 1승이니까 3의 몇 승? 5분의 2승 이래 되겠네. 이제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자, 선생님 봐봐. 내가 이 문제를 풀때이 길이 따로, 이 길이 따로 전혀 안 하지? 그것도 배우라고. 여기가 1대 3이면 이게 1대 4지 뭐. X좌표만 보면 되니까.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바로 얘를 표현하는 방법. 알겠지? 그렇게 기억하자고.
자, 이제 12번. 자, 그림과 같은 함수 또 그림 짜란짜란짜란짜란 그죠? 짜란짜란짜란짜란 그죠? 여기가 y고 여기가 x래요. 자, 쭈앙 해서 이게 y는 8x야. 쭈앙 해서 이게 y는 4x죠. 인정. 자, 요렇게 잘려 있고 요렇게 잘려 있고 짜란짜란짜란 요렇게 요렇게 맞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맞지? 요렇게 있어요. 너가 y는 b고요 너는 y는 a란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이 삼각형 보이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면적이 20이래 알겠어? 그랬을 때 요 삼각형 면적 구하란다. 알겠지? 요 삼각형 면적. 자, 삼각형의 면적은 뭐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야. 맞죠? 이해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알겠죠? 그러면 면적을 보는데 오메? 무슨 메? 오메? 높이가 같네를 잡아야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길이 비만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돼? 알겠죠? 이 길이 비만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해돼? 그럼 방금 배운 거 이 자리 얼마가 되죠? 로그 8에 b. 인정? 로그 8에 b.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요 자리는 뭐가 돼요? 로그 8에 얼마? a가 되겠네. 그죠? 이 자리는 뭐가 돼요? 로그 4에 b. 이 자리는 뭐가 돼요? 로그 4에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밑변의 길이 b는 로그 8에 a 빼기 로그 8에 b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로그 4 a 마이너스 로그 4 b.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죠?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네. 로그 8에 얼마? b분의 a. 맞아요? 로그 4에 b분의 a. 인정? 그죠? 그럼 밑변한 치면 되겠네, 이제. 얘는 뭐로 하면 돼? 2의 3승. 3분의 1 나오면 되죠? 3분의 1 때,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이럴 때는 그냥 2로 통일하는 게 편하겠지? 그럼 몇 대 몇 나와요? 2대 3 나오네? 그럼 얘는 20이니까 얘는 얼마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자, 근데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쓸 게 너무 많아.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하자. 알겠죠? 이것도 하나 기억하자고. 잘 봐. 자, 요 새끼가 얼마죠? 로그 8에 얼마가 돼요? 로그 8에. 로그 8에 b지? 요 새끼 얼마가 돼요? 로그 4에 b가 되네? 인정해야 하네요.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제대요? 로그 4에 8 곱하면 제대요? 이해해? 자, 선생님, 내가 옛날에 로그 단에서 알려준 게 하나 있어. 로그 8에 b에 로그 4에 얼마? 8 이래버리면 약분 가능하고 로그 4에 b라 쓸 수 있지. 이해돼, 안 돼? 그거 좀만 생각해주면 로그 4에 8 곱하면 되네? 로그 4에 8은 2분의 3이지. 이해돼? 자, 이 x좌표에다가 2분의 3 곱한 게 1리 가죠. 여기 좌표에다가 2분의 3 곱한 게 1리 가네?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에 2분의 3 곱한 게 1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2분의 3배 됐겠네.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안 됐어?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난 알아. 알겠죠? 너네도 알아놓으면 좋아. y는 ax죠. y는 bx죠. 이렇게 잘랐을 때 몇 배 됐다? 로그 b에 a배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로그 b에 a배. 이걸 알면 이제 금방 푼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로그 4에 8배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는 게. 로그 4에 8배. 이해돼, 안 돼? 이해 됐어요? 로그 4에 8배. 이해되죠? 이거 봐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이 새끼가 2배, 이 새끼가 3배 됐어. 3배 됐어. 그럼 어디로 가? 3으로 가겠네? 3배 됐으면? 그럼 이 새끼는 어디로 가? 6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게 뭐야? 원래 1이었잖아. 그럼 3으로 바뀌잖아. 3배 됐으니까.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해돼? 저것도 나중에 또 잊어버리면 또 해줄 테니까 일단 처음에 잘 기억해봐. 로그 4에 8배야. 알겠지? 됐네. 넘기세요. 자, 이제 유형 4번. 지수 대소 비교예요. 맞죠? 지수 대소 비교.
자, 지수 대소 비교는,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서는 그래프로 대소 비교하는 거 나오는 거야. 지수에서 대소 비교했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대소 비교하는 방법. 알겠죠? 그럼 그래프로 대소 비교하려면 뭐 통일? 미통일. 알겠죠? 또는 지수 통일. 알겠어? 미통일, 지수 통일. 알겠지? 또는 얘도 통일 안 되고 얘도 통일 안 돼? 그럼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니네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 대소 비교를 하래? 그럼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는지. 왜? 밑이 통일되면 대소 비교가 편하거든. 이해되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밑이 통일됐어, 이렇게. 그러면 y는 ax니까 하나의 지수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지수가 큰게더 크다라는 게 느껴지잖아. 이해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또 하나는 뭐야? 아니, 지수를 통일시켜서 비교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지수를 통일시켜서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럼 밑은 다르다는 얘기지, 이번에. 그럼 생각을 해봐. 아까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이해됐죠? 그럼 이게 AX고 여기가 BX야. 그럼 여기가 N이었다면 이건 지수 통일된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지수 통일이면 동일 X선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해되는데, 알겠어? 밑이 통일되어 있으면 하나의 그래프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해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그래서 저런 생각이 필요한 거고, 밑과 지수를 통일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그려서 관찰하면 돼. 알겠지? 밑과 지수를 통일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그려서 관찰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여기서 하는 대소 비교는 그래프 그려서 할 거야. 그래프 그리는데 뭐 통일? 밑을 통일시켜서 관찰할 수 있는지, 그 대소 비교할 때. 또는, 아, 지수를 통일시켜서 비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그래프 그려 생각하라고. 상관없으니까. 알겠지? 자, 해볼게요. 13번. 자, A에 0하고 1이에요. 맞죠? 자, AA, 그 다음에 AA래. 이해되죠? 자, 이거 봐봐. 저거를 대소 비교하래잖아, 셋이. 그죠? 어? 밑이 통일되어 있네? 이해되는데,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저걸 그리자. 알겠죠? 밑이 통일되어 있어. 그려. 이거지? 인정해야 하네. 그죠? 그럼 내가 이제 뭘 비교해야 돼? 지수를 비교해야지. 그럼 지수를 보니까 1하고 A하고 A에 A야. 이해되는데, 지수를 비교해야 돼. 맞지? 그런데 1하고 A는, 얘네들은 대소 비교가 돼 있네, 이미? 돼 있잖아. 그럼 누구야? 결국, 이 새끼지, 이 새끼. 이해되는데, 그럼 내가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비교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대소 비교가 돼 있으니까 일단 얘부터 비교해볼까? 오메? 그랬더니 뭐야? 얘도 A고, 얘도 A승이네? 그럼 다시 AX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야 하네. 얘는 1이고, A 1승 아니야? 얘는 A승이잖아. 그럼 1은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A에 A승이 되네. 인정해야 하네. 얘가 뭐가 돼? A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되지?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이해되는데, 됐지? 어, 그러고 봤더니 10을 1보다 작네? 됐죠? 얘가 1이잖아. 이해되는데, 그럼 이 새끼 대소 비교는 A에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세 개는. 이해되는데, 이게 지수에 있는 거지, 지금? 이해되는데, 맞지 않아? 뭐잘안 돼? 이거 뭐야, 병신 미친 거 아니야? 1이죠. 이해되지? 눈매들이 이상했어. 말로 해, 이 새끼야. 눈빛으로 주지 말고. 이해했지?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러고 나면, 이거네 또? 저 찾았어, 이제. 그럼 다 했잖아. 다 했잖아. 뭘다 해, 선생님. 아니, 이게 이런 그래프잖아. 아니, 그러면 A는 여기 있어. A는 여기 있어. 그럼 1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A승이 제일 크네. 이게 제일 크지? 그죠? 그 다음 누구야? 얘네. 제일 작은 게이 새끼 되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막 하지 않는다고, 항상. 뭐,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어? 자, 얘는 딱 보니까 밑을 통일시킬 수 있더라고. 알겠어? 그래서 지수만 대소 비교하려고 들어간 거야? 맞잖아. 그럼 지수만 대소 비교하려고 갔더니 또 지수도 다시 밑이 A인 새끼더라고 보니까. 이해돼요? 자, 다시 봐봐. 13번. 자, A가 0과 1 사이야. 맞지, 얘들아? 자, 그런데 A에 1승, A에 A승, A에 AA야. 맞죠? 그러니 내가, 아, 밑이 A야. 그러니 AX승으로 관찰하겠다고. 인정해야 하네. 그러니 클수록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 얘랑 대소 비교하겠다 이거지, 내가 지금.
그죠? 그럼 1하고 A하고 A하고 A야. 그죠? 그러면 대소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미통일, 진수통일이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라고. 알겠지? 그 생각을 가져가면 1은 A의 0승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B 다 통일시킬 수 있어, 없어? 다 통일시킬 수 있지? 그럼 다시 쟤만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AX승이지, 다시. 그럼 A가 0인 거 어딨어? 0인 거. 여기잖아, 0. 이건 1이잖아. 그럼 1은 여기 있네. A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돼. 그치? 그러니까 A의 0승이 요 Y 값이지? 요 Y 값이 A의 A승이지? 맞아, 안 맞아? 요 Y 값이 A의 1승이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맞아? 되지? 그러니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거지, 지금? 이게 제일 큰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 예지에 얘가 제일 큰 거,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이해돼야 안 돼? 그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표시하시면 되죠? 제일 작은 게 누구야? A죠? 인정? 제일 작은 게 A잖아. 맞지? 그 다음에 누구야? 얘가 두 번째로 작아. 그 다음에 1이 제일 크다며.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어? 자,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자, 3분의 1에 몇 승? A승. 그 다음에 3분의 1에 B승에 1이죠. 맞죠? 자, 기본적인 생각. 모통일? 미통일. 그럼 얘는 3분의 1에 0승 아니야? 맞아? 아, 이 정도야. 그냥 바로 할 수 있어, 없어? 1, A, B. 이건 바로 할 수 있지, 이렇게. 이 정도야.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해돼요?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거기 하라는 게 뭐니? 등장하는 거 불러봐. A의 B승 등장했지? 맞아? 그 다음에 A의 B승, 그 다음에 B의 A승, 그 다음에 B의 B승, 그 다음에 A의 A승도 있냐? A의 A승 없어요? 이 세 개네? 맞죠? 그러면 얘는 뭐야? A, 얘는 밑이 A네? 얘는 밑이 B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이거 다 통일시킬 수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 그려 그냥. 이해돼? 그러면 0과 1 사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내가 누가 더 큰 놈이야? 얘가 AX, 얘가 B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요쯤에 1 있을 거야. 맞죠? 그 다음에 A하고 B 찍어볼게. 자 B가 여기 있어야 되고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뭐 세밀할 필요 없어 절대로. 알겠죠? 세밀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B를 씹으려 어디 찍지 말고 이러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 요 자리가 뭐가 돼? 요 자리가 A의 B승 되는 거야? 인정? 요 자리가 뭐가 돼? B의 B승? 맞아? 그죠? 요 자리가 뭐가 돼? B의 A승. 딱 보이지? 누가 제일 작아? B의 A승. 그 다음에 B의 B승, A의 B승. 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몇 번 보라고? 15번.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은 A보다 작고 B, B제곱이래. 맞죠? 자, 그래놓고 이거 봐봐. 얘는 뭘 할 수 있죠? 아, A가 0과 1 사이야. 인정? 얘가 0과 1 사이? 맞죠? 아, 얘는 뭐야? B가 1보다 크네. 이런 거 잡아낼 수 있겠네. 이해됐죠? 이해돼, 안 돼? 되죠? 자, 기억 보세요. A의 A승. 그죠? A의 A분의 1이래. 그지? 자, 니은. 좀만 참아. 알겠죠? 16번까지 할 거야. 니은. B의 B분의 1승. 그죠? B의 마이너스 B승. 자, 디귿이네. 자, B분의 A의 뭐 승? B승. A의 마이너스 B승. 인정. 이해되지? 자, 대수 비교하란다. 기억은 미통일돼 있네. 그죠? 그려. 0과 1 사이니까 이거지? 맞아? 그런데 A랑 A분의 1. A가 1보다 작네? 그죠? 그럼 1이야. A가 여기 있으면 A분의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인정해야 하네요. 그러면 얘가 더 큰 거 느껴져? A, A승이? 기억 참이네. 맞지? 자, 얘는요. B로 통일돼 있네. 맞아요? B가 뭐보다 커요? 1보다 크다잖아. 이해되죠? B가 1보다 크대. 여기 봐봐, 선생님. 여기가 1이야. B가 1보다 크대. 됐지? 그럼 B분의 1은 당연히 요 사이로 들어오지. 이해돼, 안 돼? 그럼 빼기 B는 짜잔, 여기네?
이 여자인데, 그러면 요 값이 얘네. 맞죠? 얘네. 자, 니은이 참이죠? 이해돼? 오케이. 자, 얘 보세요, 얘. 자, 얘는 할 건데, 오매. 무슨 매? 오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미통일. 안 되지? 지수통일. 가능? 가능은 하잖아. 지수통일 가능하죠? 뭐 하면 돼? b분의 a랑 뭐 하면 되지? a분의 1에 b승 이러면 되네? 맞아, 안 맞아? 자, b분의 a는 뭐야? b분의 a 하면 0과 1 사이 인정? b분의 a 하면 0과 1 사이 인정. 이해돼요? 안 돼요? b분의 a x지? 인정하죠? 그 얘는 뭐야? a분의 1이네? a분의 1은 1보다 크네? 그러면 y는 a분의 1x 인정? 맞지? 자, b는 뭐보다 크다고? b는 1보다 크다고. 여기네. 자, 보이지, 이제. 이해돼? 작은 거 맞지? 이거 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돼, 안 돼요? 그러니까 미통일 할수 있는지, 지수 통일 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둘다안 되면 그냥 그래프 그려서 따지는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미통일, 지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초반에는 가시라고 비교하기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마지막 문제야. 자, f(x)는 a의 x승이래. 그다음에 g의 x는 b의 x승이래. 맞아요? 자, 이렇게 있어. 그리고 a가 b보다 크대. 맞죠? 이게 다야. 대소비교지, 얘들아. 대소비교야. 그려. 자,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자, 몇개 그려야 되겠어? 몇 개? 몇 개? 세 개만 그리면 돼요. 알겠죠? 자, 사이즈 안 좋지? 자,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거지? 맞아요? 이게 AX고, 둘다 0과 1 사이일 때야? 그죠? 자, B의 X인데, AX, A는 1보다 큰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자, 둘다 1보다 큰 상황에 A가 B보다 큰 상황이죠? 이해 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필요해서 그리는 거야. 알겠죠? 자, 보세요. FN이 GN보다 크냐? 그럼 이건 AN이고 BN이네. 자, 뭐가 통일돼 있어? 지수 통일돼 있네. 그러면 같은 X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다 그랬죠? 인정. 아이고. 인정. 기억 참이네. 셋다 AN이 더 크잖아. 맞아, 안 맞아? AN승이 다 크잖아. AN승 아니야? 그죠? AN승. AN승이잖아. 그죠? 그러니 이 새끼가 AN승이 BN승보다 크냐 물어본 거니까 기억은 항상 참이라고. 이해돼요? 되죠? 자, FN이 뭐래? G-N보다 작대. 야, 이거는 이거지. A의 N승하고 B의 마이너스 N승이야. 인정해? 그죠? 잘 봐. 그러면 쟤는 지수 통일해서 해도 돼. 그럼 B분의 1을 또 그려야지, 내가. B분의 1을 또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 아예 뭐라 볼까? 마이너스 n 보자고, 마이너스 n. 이해돼요? 이러면 a가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해되는데, 그죠? 그러면 an승 b의 마이너스 n승. 여기를 내가 n으로 봤잖아. 그럼 뿅뿅뿅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n인 거 아니야? 인정해야 하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b의 마이너스 n승이지? 인정해야 하네.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b의 마이너스 n승이잖아. 맞죠? 이게 A의 N승인 거고. 인정해야 하네. 이거를 만족하는 게이 그림 하나 괜찮지, 지금? 그런데 A가 0과 1 사이네? A가 0과 1 사이잖아. 그건 틀렸네. 이 그림에서 바로 걸리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오케이. 자, 다시. 내가 지수를 통일시킬 수도 있었어. 그런데 다시 그럼 비분의를 그리려면 귀찮다고, 지금. 이해돼? 그래서 그냥 밑도 통일 안 되고 지수도 통일 안 되지만, 내가 이 n의 위치가 하나 빼기니까 알겠지? 그거 가지고 함수 값으로 비교하겠다고 됐죠? 자, 디귿이에요. 이번엔 fn하고 g-n하고 같대. 그럼 an승하고 b의 마이너스 n승하고 같대. 야, 그럼 이거지. n이야? 뿅뿅뿅. 여기가 마이너스 n이네. 이렇게 같은 거 아니야? 아니죠. 이거네. 이거. an승이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n승이지.
이해돼? 이게 같으려면 A와 B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린지 알겠어? 인정하지? 역수 관계. 자, 그렇게 되면 F의 n분의 1하고 G의 n분의 1도 같다 성립? 마이너스 n분의 1 같다 성립? 맞잖아. 아니 n분의 1, n이 1보다 커. 그럼 n분의 1 1로 오지. 인정해야 안 해? 맞죠? 그 다음에 빼기 n분의 1은 그럼 여기 아니야? Y축 대칭이니까. 그럼 B의 빼기 n분의 1, A의 n분의 1 같은 거 아니야? 디귿 참. 알겠어? 그지? 자, 이 그림 그릴 때 이것만 가지고, 맞아 안 맞아? 이것만 가지고 그림을 세 개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지? 딱 그려놓고 거기서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되지? 꺼주세요. 자, 이제